외곽순환고속도로 송초IC 근처에 위치한 어느새 10년 전통의 VIP리그 토요 4부 경기 영상입니다. 선출 1명의 3부와 선출이 없는 4부로 나눠져 있고 4부를 실력순으로 A, B, C조로 나눴습니다. 오늘은 4부 C조의 경기 영상인데 재밌는 경기 영상 약속드리며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은선수촌 베이스볼 야구 레슨의 달인 야달코치입니다. 오우, 레벨로 잡아당긴 타구가 행운의 안타를 만듭니다. 오이, 그런데 포그미스로 한 베이스를 더 보내네요. 아, 도루하네요. 아, 역시 4야 4부에선 거의 모두 도루죠. 또 띕니다. 또 뛰어. 한 방이면 2타점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 이야, 히트! 중전 안타를 만들며 먼저 2점을 가져가는 몬스터즈. 출발이 좋아 보입니다. 계속되는 득점권 찬스. 배트 안쪽에 맞으면서 중견수에 잡히네요. 이정식 투수의 각이 큰 볼로 첫 삼진을 잡아냅니다. 이야, 볼 스피드도 나오네요. 역시 정동선수촌이죠. 네, 투수 플라이로 이닝을 마무리합니다. 많이 아쉬워하는 김하수 선수. 투수 김민중 선수, 올 시즌 기록이 없는 걸로 보아 첫 득반인 것 같네요. 이야, 역시 각이 매우 큰데요. 오, 이게 뭔가요? 슈퍼 슬로우 모션. 이번 영상을 위해 좀 준비를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에러를 곁들여 자중 3루타를 만들어내는 송세민 선수. 뛰겠죠? 뛰는데 아, 쇼컷을 바랬는데 포수가 3루로 송구합니다. 이번 쇼컷은 실패. 오, 100km의 패스트볼. 98km. 이야, 103km의 속구로 삼진을 잡아내는 김민중 투수. 오, 이게 뭔가요? 108km 패스트볼? 아, 센터가 한 번 더듬습니다. 105km의 속구입니다. 커브가 예술입니다. 이야, 66km 각 큰 커브에 105km 속구로 삼진을 잡아냅니다. 완급 조절이 매우 좋습니다. 이리로 이리로 이리로
김종복 선수의 좌선 2루타로 2회 초를 시작합니다. 부활했다 김종복! 김종복 선수 예수님이신가요? 부활하게? 오우 잡혔습니다. 그런데 센터 위치 선정이 좋은 것 같은데 아이고 에러를 하고 마네요. 글러브를 들고 뛰어서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올린 외야수 비법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외야 수비하실 때 있잖아요. 아 이게 누군가요? 야메신 잘 지내나요? 일단 첫 번째로 런 공한테 갈 때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공한테 얘가 뛰어갈 때 글러브를 들고 뛰어가요. 이렇게. 이렇게 들고 뛰어가면은 내가 뛰는 속도도 느리고 일단은 시야가 내 공이랑 글러브 때문에 안 보여요. 이게 시야가 가려져요. 근데 처음부터 글러브를 들고 뛰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글러브를 옆구리에다 두든 밑에다 두든 뛰어간 다음에 내가 왜 미리 포기하냐고. 핑크 헬멧의 9번 허상훈 선수. 아이쿠 가끔 변화구의 삼진이네요. 어우 이게 뭔가요? 도끼 스윙. 야이새끼야 나왔습니다. 그런데 얼굴은 편안해 보이네요. 부처님 같으세요. 어우 각이 너무 크죠? 바깥쪽 꽉 찬 두 개의 속구에 이은 흘러나가는 변화구에 삼진을 당합니다. 이번엔 두 개의 인코스 속구에 바깥쪽 변화구에 루킹 삼진. 아 히트. 근데 단타로 끝날 것 같은데 아 센터키를 넘겨버리네요. 투수 절규합니다. 절규. 투수 완전 멘붕이네요. 다시 역전을 하는 TOP. 투수 영혼이 나간 듯합니다. 또 뛰나요? 오, 쇼컷! 김종복 선수의 멋진 쇼컷에 이은 포수 태그아웃으로 이닝을 마무리합니다. 왜 뛰어 나왔습니다. 아, 숏 나이스. 오 라이쇼 라이쇼. 오 숏 나이스 숏 나이스. 쇼 포수의 활약으로 투수 다시 기분 좋아졌네요. 이제 나오는 거잖아. 센터에 있던 성격 좋은 분. 그 부분은 내가 안 넣을게요. 아니야 넣을 거야. 모자이크 해드릴게요. 모자이크 처리해드렸습니다. 오우 불규칙 바운드와
빠른 발로 내야 안타를 만들어내는 김하수 선수, 무게 있어 보이는 4번 타자 김민중. 아, 히트! 센터가 잡나요? 아, 또 팔을 내밀고 또 뜁니다. 깊긴 했지만 충분히 잡을 수 있어서 보이는데. 어? 이게 뭔가요? 어이없는 플레이로 또 한 점을 주고 맙니다. 아, 평범해 보이는 쇼땅. 아, 에라가 나오면서 또 한 점을 주고 맙니다. 이루 베이스가 여친인가요? 꼭 끼안고 있네요. 어? 이게 뭔가요? 와인더? 네, 그걸 살려서 뛰었는데 파울입니다. 어이구, 이게 뭔가요? 어디를 갖다 대는 건가요? 바깥쪽을 당겼습니다. 아, 플라이 같은데. 아, 대쉬를 했었어야죠. 외야에서는 백업을 믿고 과감하게 대쉬해서 잡으셔야 됩니다. 오늘 중얼 이루타의 무게 있는, 아니 무거운 조영균 선수 크게 한번 헛돌아 봅니다. 아, 인코스 변화구에 루킹 3등을 당하고 맙니다. 또 나왔네요, 핑크 헬멧. 아이고, 평범한 투수 플라이. 이야, 변화구를 한번 기다렸다가 제대로 때렸습니다. 역시 손을 들고 뜁니다. 잘 안 맞죠? 여기저기 한숨 소리가 나네요. 경기 후반부가 더욱 재밌는 몬스터즈와 TOP의 예고편.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아! 레슨 신청도 잊지 마시고요.